皆さん、こんにちは。자그럼여덟째날강의의문을또힘차게열어보도록하겠습니다자먼저지난시간에배운주요표현몇가지짚어보도록하겠는데요자제일처음에마스형의과거표현이었죠과거형이었죠무언뭐했습니다에해당하는마시다그리고두번째때를나타내는표현공부했고요세번째자접속조사대에대해서공부를했습니다자두문장을이어준때쓴다그랬습니다무언뭐이거에해당하는접속조사대에대해서공부를했고요마지막으로마스형의권유표현이라고그랬습니다무언뭐합시다에해당하는마쇼그리고제가마지막에강조했던동사를구별하는방법에대해서공부를했습니다자오늘은요페이지114페이지여덟째날자그러면주요표현에대해서살펴보겠는데요자주요표현이이번에는두가지인데요그래도상당히설명해드릴내용이많습니다처음에동사라고되어있는데요자이번에는요115페이지에나와있는레벨업을잠깐봐주십시오이번과에서는요동사의자정중한표현즉마스형태에대해서공부를하시겠는데요제가동사에마스가붙으면일단정중한표현이다공손한표현이다라고꼭기억을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기억이나실지모르겠습니다자오늘은이러한동사를정중한표현으로또는공손한표현으로만드는방법에대해서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는데요자먼저레벨업에1그룹2그룹3그룹이라고나와있는데교재찾으셨습니까자편의상제가동사를구별할때3그룹부터설명을해드렸는데요자그러면3그룹맨밑에나와있는3그룹동사라고되어있는데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자찾으셨습니까자같이한번볼게요3그룹동사는제가두가지가있다고그랬습니다자여기도딱두가지나왔네요다행입니다두가지만나와있네요자크루그리고스루크루는오다란뜻이고요스루는하다란의미라고그랬습니다자이것은교재에도나와있습니다만은방법이없습니다이것은그냥외우는수밖에없습니다지금뭐전문용어로그변격동사다이런말을쓰기도하는데요자기마음대로변합니다그러니까외우는수밖에없어요다행히두가지밖에없어서얼마나다행인지모르겠습니다자크루는요오다의정중한표현은공손한표현은기마스이랍니다그래서옵니다이렇게표현하면되고요그리고스루하다는요자마스형으로할때공손한표현으로할때는시마스합니다자두가지밖에없으니까크루와스루키마스시마스꼭기억을해주십시오자이번에도똑같은방법으로2그룹부터설명을한번해드릴게요2그룹동사는마스를붙일때어떻게붙이느냐자먼저 예로나와있는동사가두가지인데요다베루먹다저희가공부를했습니다자미루보다라는의미고요자다베루자루2그룹동사구별하는방법여러분들기억나십니까루로끝나고루앞이이나에로끝나면이그룹입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자다베루그랬으니까루앞이에로끝났네요아이그룹맞네요자미루는요미루그랬으니까루앞이미그러니까이로끝났네요이발음으로끝났네요아이그룹맞습니다자이러한이그룹동사는요아주간단합니다자예를들어서다베마스그러면자다베루에서루를떼고마스만붙이면돼요자다시한번정리할게요자다베루먹다라는동사를요우리가먹습니다이렇게공손한표현으로만들때는자루를떼고마스만붙이면됩니다그러니까다베마스자미루의경우도우리가루를떼고마스만붙이면돼요이그룹동사의경우에는루를떼고마스만붙이면된다꼭기억을해두시고요미루그러면보다미마스그러면봅니다자나머지1그룹하나남았네요자1그룹동사는일단은예로나와있는걸보니까노무그리고입구자루로끝나지않았네요루로끝나지않으면1그룹이다이렇게생각을하십시오자한가지더주문했습니다루로끝나지않으면1그룹이다자예로나와있는동사를한번살펴볼게요자노무그리고입구노무는마시다그리고입구는가다라는겁니다자이렇게1그룹인경우에는어떻게마스형으로만드냐면요자끝발음우를이로바꾸고마스를붙입니다예를들어서노무그러면자노미마스자무를갖다가
무의 우 발음을 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가 미가 되겠죠. 노무 이게 노미마스.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하나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쿠. 자, 쿠니까 이 쿠를 쿠. 자,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쿠를 자, 이 우 발음을 이로 바꾸니까 쿠가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키마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 끝에 우 발음을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이면 바로 1그룹 동사의 정중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좀 길어졌는지요?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쿠라데스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쿠라데스카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입니까? 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이 도코로 데스네. 도코데 기프 가이마스카? 아소코데 가이마스.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첫 번째 회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히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로 끝났네요. 단어가 그러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형용사네요. 이 형용사네요. 자, 히로이 그러면 넓다라는 이 형용사입니다. 다음에 도코로 그러면은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 어디 곧 이런 의미입니다. 자, 도코로 곧 이런 의미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발음이 나왔습니다. 자, 기쁘. 자, 조그만 이 트 발음이 들어가 있으면요. 한 박자 쉰다라는 거. 이것도 조그만 트도요. 보기에는 이렇게 발음이 모양이 작습니다만 이것도 엄연한 한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하고 기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도 조그만 트 발음도 한 박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마스. 마스가 붙었네요. 동사입니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디즈니랜드네요. 자, 홍상과 안헤르상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상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히로이 도코로 데스네. 자, 디즈니랜드 참 넓겠죠. 자, 히로이 도코로 데스네. 그러니까 넓은 곳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자, 도코데 기쁘오 가이마스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코데 그랬으니까 어디에서 자, 기쁘 그랬으니까 좀 전에 발음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펴 그러니까 기쁘오 펴를 가이마스카 의문문이네요. 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입장하려고 입장권을 아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네로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소코데 카이마스. 자, 아소코 그러니까 저쪽이란 말이죠. 저기 그래서 아소코데 카이마스 저쪽에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15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라는 표현. 자, 어디서라는 말. 자, 그러면 도코데 표를 삽니까? 기쁘오 삽니까? 카이마스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삽니다. 자, 아소코데 카이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입장권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코데 뉴조켄을 카이마스카? 아소코데 카이마스. 네, 그렇죠. 어디서 입장권을 삽니까? 그렇으니까 도코데 뉴조켄을 카이마스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 저기서 삽니다. 아소코데스. 자, 여러분들도 잘 말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이 도코로 데스네. 도코데 기프 가이마스카? 아소코데 가이마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와 이쿠라 데스카? 오토나와 4,200엔데 고도모와 2,900엔 데스. 자,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116페이지 두 번째 회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밖에 없네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요. 이쿠라. 자, 이쿠라 데스카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얼마라는 의미죠. 이쿠라 그러면 얼마. 자, 두 번째 오또나. 오또나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또나.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자, 고도모. 고도모 그러면 어린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역시 디즈니랜드에서요. 홍상과 안혜루상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프와 이쿠라 데스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아마 그 입장하기 전에 그 가격이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프와 자, 편은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아마 그 표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아네르상한테 그랬더니 아네르상이 가격표를 보고 자, 오또나와 자, 오또나 어른이죠. 그러니까 오또나와 요센 니하쿠엔 데 나왔네요. 그죠? 두 문장을 이어주는 뭐뭐이고 그랬으니까 어른은 4,200엔이고 자, 고도모와 아이는 니센 큐하쿠엔 데스 그랬습니다. 자, 아이는 2,900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17페이지에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보죠. 어른은 4,200엔이고 자, 어린이는 2,900엔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른은 그랬으니까 자, 오또나와 자, 4,200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센 니하쿠엔 데 쓰는 거 그죠? 두 문장 이어줄 때 그리고 어린이는 고도모와 니센 큐하쿠엔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첫 번째 2,000엔과 그리고 반액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나와 2,000엔데 고도모와 한가쿠 데스. 네, 그렇죠. 어른은 2,000엔이고 어린이는 반액입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오토나와 2,000엔데 고도모와 반액이라는 말. 한가쿠, 그죠? 한가쿠 데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3,600엔과 1,800엔을 넣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나와 3,600엔데 고도모와 1,800엔 데스. 네, 그렇죠. 어른은 3,600엔이고 자, 어린이는 1,800엔입니다. 자, 오토나와 3,600엔데 고도모와 1,800엔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와 이쿠라 데스까? 오토나와 4,200엔데 고도모와 2,900엔 데스. 이번 과에서는요. 자, 동사의 공손한 표현, 즉 마스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살 때, 쇼핑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얼마입니까에 해당하는 이쿠라 데스까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여덟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마데시타.